내년에 대폭 강화되는 DSR 규제 영향권에 600만 명가량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내년에 차주 단위 DSR 규제에 포함되는 대출자가 593만 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20.9%가 20대 이하 청년 또는 60대 이상의 고령층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억대 주담대를 이미 받은 상태라면 일반적인 봉급 생활자는 앞으로 다른 대출을 추가로 받는 데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1억 원 초과 차주 가운데 수입이 상대적으로 적은 20대와 60대는 추가 대출이 아예 막힐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강 의원은 금리 인상 등 계속되는 대출 규제 강화로 소득이 적은 서민들이 대출 절벽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